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막판에 많이 올라왔죠. 자, 공공일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뭐 시장이 뭐 1300포인트 간다, 뭐 얼마 간다, 엄청나게 지금 그 전문가들의 얘기에 여러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매물대에 걸려서 아마 옆으로 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침만 해도 그냥 엄청나게 폭락을 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었죠. 그죠? 지수의 차트를 분봉을 보면 상당히 아침부터, 그쵸?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굉장히 힘들, 그냥 급파라고 시작해서 꾸준히 올라왔죠. 그죠? 이러면서 제가 우리 일원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이 박스 매물대에 아마 머물지 않겠느냐. 그죠? 지수는 박스 매물대에 머물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된다. 그랬는데 역시 이 매물대에서 아직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많이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려면서 종목들이 많이 갔죠. 아침에 많이 떨어졌다가 끄집어올리면 올라와서 전고점까지 돌파하고 멋지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일봉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드디어 나갔죠. 자, 끝날까요? 자, 그러면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볼게요. 투자 집계를 보면 오늘도 연기금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연기금 오늘도 1333억을 파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52억을 샀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개인들은 아침에 코스닥과 코스피를 사다가요, 막판에 팔았고, 다행히도 이 코스닥이 많이 오른 것은 아직도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파는데, 코스닥을 많이 사면서 우리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별 현황에서 한번 시간대별로 볼까요? 차트를 보면 보이죠?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뜻이 1시부터 계속 사들이는 바람에 주가가 많이 급등해서 끝났죠. 전고점까지 돌파하고. 근데 전부 다 시장은 안될 거다. 그죠? 두렵다. 떨린다. 13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두려움에 지금 다 쩔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무것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거는 너무 예민하지도 너무 저가지 말고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장이 오늘 아침부터 떨어져서 아우성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치 테마주가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철수 테마인 써니전자가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테마가 뭐가 올라왔나요? 모르겠습니다. 남성부터 시작해서 부국 철강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갔고요. 금호산업도 모르겠습니다. 볼까요? 금호산업 별로 안 올랐는데요. 그 다음에 남아산업. 그다음에 남아토건, 남아토건 다 올랐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주연테크인가요? 이것들이 다 정치 테마로 다 묶여 있는 종목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환경 테마로 이제 한창재지가 있죠. 한창재지가 역시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모헨즈 몰라 나갔는지요? 별로 얘는 안 나갔는데 그 다음에 우리들 제약 우리들 휴브레인 얘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어쨌든 한창재지가 강한 상승을 보였죠. 또 오세훈 테마인 진양산업은 아직은 뭐 그렇게 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얘도 11%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테마인 그 써니전자가 아까 강하게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구 테마가 있나요? 홍준표 테마가 세우글로벌이 이제 강하게 좀 나갔고요. 그죠? 그다음에 두월산업
하여튼 뭐 테마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정세균 테마 뭐 그죠? 정세균 테마는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무총리가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유승민 테마가 뭐 나갔나요? 그것도 새우글로벌도 그렇고 또 푸드웰 네. 그 다음에 형지 엘리트 이런 것들이 뭐 유승민 테마 대신정보통신 예,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 영신금속도 올라왔나요? 하여튼 테마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거 뭐 다 다 테마가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테마로는 아직 안 나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나갔나요 오늘? 예, 이재명 테마 많이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선거 관련해서는 역시 이재명 씨는 아직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전해철 씨, 유승민 씨도 해당이 되고요. 그렇죠? 홍준표 씨 나중에는 해당되고 홍정욱 씨도 해당되나요? 뭐 휘닉스 소재 나갔나요? 예. 여기에 너무 테마에 저희는 뭐 테마에 그렇게 예민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경도 쓰지도 별로 않습니다. 그것도 더 중요한 거 있죠. 오늘 코스닥을 외인들이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종목들이 많이 갔는데요. 그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오늘 나간 것이 이제 코로나19 테마로다 간 종목들 그것이 더 중요한 건데요. 계속 나가죠. 진단키트 역시 종목들이 많이 나갔죠. 진단키트 종목들은 EDGC 유수젠텍을 갖다가 16.3% 보유하고 있던 EDGC EDGC GC 이게 이제 상한가가 계속 연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진단 키트로 뭐 CGN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많이 안 올라서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저 이제 드디어 12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축하드려요. 그래서 뭐 120%를 넘게 지금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그 다음에 얘도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PCL 워낙 많아서요. 네. 예, 그 다음에 진단키트 종목들을 한번 쭉 보면 그 다음에 랩지놈 수젠텍 얘는 정지당했죠. 그 다음에 랩지놈 그 다음에 파미셀 그죠? 또 젠킨스 진매트릭스 그죠? 또 강원 그죠? 강원랜드 아닙니다. 강원 얘는 말리 안 갔습니다. 그 다음에 휴원스가 가진 젠키닉스를 판권을 갖고 있는 휴원스는 별로 안 한대요. 그 다음 오상자이엘 얘도 오상 헬스케어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은 또 캔서럽도 역시요. 캔서럽은 정지됐나요? 캔서럽 그래서 이런 것도 정지됐지만 어쨌든 지금 CGN 그 다음에 수젠텍 PCL, EDGC, 랩지노믹스, 파미셀, 뭐 진매트릭스, 강원 오늘 미코는 별로 안 올라간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우리가 이제 사가지고 최근 사서 이제 자신 있게 가져간 것이 최근에 두 종목이었는데요. 화상회의로 다 가져간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가비아하고요.
바비아, 예, 멋지게 나갔죠. 또 하나가 이제 알소포트. 그래서 오늘 알소포트가 멋지게 상한가를 나갔습니다. 참잘 사서 수익이 지금 많이 났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의료 원킥 서비스로다가 비트 컴퓨터를 샀는데 오늘 또 얘도 상당히 많이 나갔죠. 어우, 전문가님 괜찮아요. 예,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가져간 이제 바이오 종목이 이제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바이오 종목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셀리볼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또 같은 것이 또 뭐냐면 예, 알테오젠이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앱클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교육 종목이 오늘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나간 것이 집콕 때문에 교육 종목들이 또 상당히 많이 나갔죠. 예, 뭐 멀티 캠퍼스라든지 그죠? 또 디지털 대성이라든지 그죠? 또 메가 스터디라든지 이런 거다 어떻게 다다살수 있나요? 그죠? 또 비상교육이라든지 대교라든지 전부 상한가를 갖죠. 막 이런 것들은요. 자, 이런 것이 오늘의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걸 다살 거냐고요. 자, 그럼 어떤 걸살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유료원들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은 상당히 예, 지금 잘하고 있다. 그죠? 이런 것이 또 오늘도 강하게 올라간 것들은 역시 임상에 들어가고 있는 예, 클로로킨,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 명령을 내리면서 굉장히 하고 있는 종목이 역시 신풍제약이라든지 아주 수익이 많이 났어요. 네, 신풍제약이라든지 그죠?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인공호흡기가 문제가 됐던 것이 메가 ICS인가요? 이게 또 계속해서 연일 상승으로 지금 상한가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나갔습니다. 그죠? 하루 정지하고 또 갭상승으로 나가서 이게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나가는 것이 또 뭐냐면 바로 이제 KM 루마니아의 그두 번에 걸친 수송기가 유로 그 군용 수송기가 와서 가져갔던 종목이 뭐냐 하면 바로 예, 진단 키트하고 또 하나가 방어복이죠. 그래서 이 KM이 또 열심히 나가고 있죠. 다 이게 수익을 내서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유료원들이요. 자,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이게 이런 기회 빨리 그죠? 어떤 것을 매수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참 이런 걸다 놓쳐버려 가지고 수익은 못 보고 부실 종목 붙들고 그죠? 끙끙대고. 우리는 전문가님 정지됐습니다. 오늘도 정지돼서 팔자마자 그저 정지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뭔 종목인데요? 그랬더니 부실 종목을 사가지고 무슨 종목이었죠? 아까 유료 방송 시간에 하던데 참. 아, 이거였었군요. 참 이런 것들이 이제 그죠 부실 종목. 샀다가 그래서 어제 상한가 나갔을 때 빨리 파시죠 그랬어요. 정지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버는 기업에서 동업하라고 그래도 돈 버는 기업은 발로 차버리고 전부 다돈못 버는 기업에 자꾸 들어가서 유불도 다 까먹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그죠? 이런 걸 추천해가지고 이제 또 들고 와가지고 제 방에 와서 유불 다 까먹었으니까 감자 아니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그죠? 자본금이 지금 280고 또 증자했었는데 자본 총계가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유보를 다 까먹었으니까 이제는 뭐 하겠어요? 단기선에 또 까먹었으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기말연금이 없나 보죠? 자, 그럼 뭐예요? 정지. 뭐죠?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트에
그죠. 이 병선 수렴했다고 매수했다가 그죠. 정지당하고 폭락한 다음에 정지당하고. 이런 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런 거는 다돈 버는 종목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기업 분석을 한번 가봐도 그죠. 돈 버는 종목이 빚도 없네요. 빚도 없어요. 그죠. 예, 소프트 원격 지원하는데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이런 거 종목을 사면 여러분이 그죠. 아무 탈이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벌릴 수 있는데 이런 돈 버는 기업은 안 사고 자꾸만 차트로다가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이 평선 수렴했다고 샀다가 아픔을 당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 그죠?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은 뭐 저희 방에 뭐 상한가 간 종목이 여러 개 나오긴 했는데 저는 뭐 상한가를 그렇게 쫓아댕기는 그 부실 종목을 쫓아댕겨서 상한가를 먹는 그런 투자는 우리 일한테한테 권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가고 또 오늘도 참 멋진 종목을 미디어나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참 멋있죠. 돈잘 버는 기업이잖아요. 자, 매수 들어가야 된다. 꾸준히. 자, 그죠? 매집이 들어갔고, 그죠?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내에서 내려왔을 때, 자, 거래량이 한 번도 내려가질 않죠. 거래량이 한 번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매집은 분명히 거래량 터지면서 매집을 했는데 떨어지는데 한 번도 매도 라인이 없어요. 그랬더니 솟구칩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 제가 여기서 꾸준히 사주면서 좋은 일 벌어진다. 들고 가라 그랬더니 상 나가서 벌써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매 이제 차트 기법을 하는데 이 좋은 종목은 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써 68%가 나갔죠? 그럼 이 기업이 과연 돈을 못 버나? 자, 부실 종목은 다 내려보냈다는 거죠. 의료정밀로 보니까 50억, 35억, 59억 내면서 4, 4분기까지는 벌써 60억, 70억이 넘어가는 실적을 하면서 역시 환자 자동 심장 제동기 의료기기에서 그죠? 이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수혜를 받고 그냥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가는 종목, 아까 메가 ICS도 그랬지만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갔을 때 돈이 된다. 그죠? 저는 환자 감시 장치, 자동 심장 채세, 그죠? 동기, 전기식 진단 기기로다가 역시 좋은 기업으로다 이번에 역시 멋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라면 어디 여기 유보를 까먹은 거 있나요? 상당히 좋지요. 그럼 기업이 망할까요? 그럼 부채는 얼마나 되나 볼까요? 아까 그 종목하고 부채도 거의 없습니다. 그죠? 부채 비율이 지금 뭐 15%입니다. 아까 지코를 한번 보자고요. 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부채 비율이 얼마죠? 269%.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도 못 내는 무슨 기업이다? 예,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이다. 자꾸 이런 거에 자꾸 넘석대다 보면 여러분의 돈을 자꾸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라고 그래도 자꾸만 부실 종목에 차트로 매수해가지고 무슨 급등 나간다고 이걸 들고 있다가 결국은 또 엄청나게 손실 보고 정지당해서 아파하는 이런 투자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 분석 안 하고요. 또 전문가가 추천받은 종목 매수해서 그냥 아픔을 당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종목을 분석하고 기업에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다음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워런 버핏이 네 가지를 꼭 얘기하잖아요.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 또, 그죠? 또 뭐였어요? 역시 기업의 자산 창출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역시 꾸준히 여러분이 살펴본다면 살 이유가 없죠. 여기를 보면 영업이익을 냅니까? 하나도 못 내죠. 자, 매일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이 했을 때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못 내는 종목을 매수했다가 아픔을 당하고요. 그죠? 역시 유보율도 다 까먹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이어야 되고 기업의 자산 가치가 좋아지는 기업을 매수했다면 여러분이 뭐가 두렵습니까? 좋은 기업을 매수했을 때더큰 수익으로 갈수 있고 여러분의 인내심만 발휘한다면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게 뭐다? 주식 투자에서 최고 어려운 건 뭐다? 기다림이다.
기다릴 수 갖고 인내할 수 있는 힘만 가졌다면 좋은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은 틀림없이 돈 번다는 사실은 이미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 수없이 많은 명인 투자자들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전부 다 부실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단기 급등에 역시 몰입되기 때문에 그 좋은 수익을 못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여러분 잘 인내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요. 일단 코스닥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서 너무 멋있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자, 그러면 또 뭐가 되냐 하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주사기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급등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도 어렵다면 그죠? 다 놓쳐버리고요.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가서 사면 역시 아픔 경과 많이 당한다는 거 절대로 돈 잘 버는 기업에 매수해서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